NIBC 문제 선 맞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문제 내용을 먼저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동적 계획법을 사용한 문제 풀이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문제 풀이 그러고 나서 계산 기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CCW라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N개의 점이 주어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모든 점이 어떤 꺾은 선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은 해당하는 X좌표에서 Y값의 차이가 엡실론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꺾은 선에서의 선분의 개수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좀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차이가 엡실론 이하이어야 한다. 엡실론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특정한 상수이고요. 그다음에 이 꺾은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제 x좌표가 가장 작은 점부터 가장 큰 점까지 n개가 주어질 텐데 첫 번째 점에서 n번째 점까지 이 꺾은 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점들이 꺾은 선에 포함이 되거나 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꺾은 선의 어떤 그 꺾이는 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해당하는 점 x좌표에서 즉 이렇게 교차하고 어떤 점이 여기 있다면 이제 해당하는 x좌표에서 y값의 차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그 지나가는 꺾은 선과 y값의 차이가 엡실론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꺾은 선에서의 선분의 개수를 최소로 줄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선분의 개수는 사용하는 점의 개수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점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동적 계획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주어진 문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n의 범위가 최대 만까지입니다. 그래서 n이 즉 주어지는 점의 개수가 만 개의 범위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n이 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컴퓨터의 대략적인 성능을 따져보면 n제곱 그러니까 5 내부에 있는 걸로 계산했을 때 1억 정도가 나오는 값인 n제곱 정도의 알고리즘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계획법을 할 건데요. 동적계획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드는 예시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주로 사고력 수학 이런 데에서 토끼가 배를 이어가는 그런 문제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을 할 때 이것들을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2가 1이고 그 다음에 AN의 그 두 전수의 합을 합한 걸로 정의가 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일단 당연히 이거를 처음 예시에서는 재기함수로 보통 설명하는데 재기함수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재기함수에다가 메모리제이션을 도입을 하죠. 리턴할 때 그 이미 계산해 놓은 값을 어디다 적어놓고 다음번에 다시 호출됐을 때는 그 값을 그냥 돌려주는 식으로 메모리제이션을 도입해서 좀 빠르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적계획법을 사용해서 작은 단위의 문제를 풀고 더 해나가고 싶은 건데 일단 뭐 재기함수에서 메모리제이션까지 쓰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밖에 어떤 A의 배열을 선언을 해놓고 피보나치 값이 들어갈 배열을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라면 즉 계산해놓은 값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리턴하고 아니면 사기 두 개의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메모리제이션이 아닌 다른 방법 메모리제이션 재기함수 메모리제이션이 아닌 동적계획법을 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냥 함수를 굳이 호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동적계획법으로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자, 동적계획법을 하면은 일단 맨 처음에 초기값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전에 가져오는 것들을 미리 계산해 넣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의 값을 따로 함수 호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안에 배열 안에 채워놓고 계속 배열을 순회하면서 값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이 i를 계산하기 위해서 i-1과 i-2번째의 값을 스스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부를 때
능동적인 동적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얘 값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 전의 값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개의 값을 당겨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당하는 건데 더함을 당하는 건데 앞에 값을 계산할 때 자기 값을 직접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1을 계산할 때 그 값은 ai와 ai-1에 따라 전파가 되어 있고 a-2를 계산할 때에도 그 값은 a-1과 ai까지 전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그냥 그 값은 자기 차례 오면은 그건 다 이미 계산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동일하게 뒤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의 코드와 지금 사실 D가 100개 정도 잡혀 있어서 이 뒤에 큰 수는 사실 인트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고 N까지 그냥 적당한 N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과 정확히 동일한 효과를 즉 정확히 동일한 값들을 계산해 낼 수 있는 코드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 DI가 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값을 I 플러스 1과 I 플러스 2, 즉 다음 값과 다다음 값을 미리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피보나치 수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맞춤 문제인데 왜 이런 형태의 동적 계획법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선맞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밀어주는 형태의 동적 계획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큰 문제를 간단한 여러 부분 문제로 나눠서 그 여러 부분 문제들의 해답을 구해놓고 어디에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이들을 조합해서 큰 문제의 해답을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본격적인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문제를 정의를 할 건데요. DI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DI를 정의를 해서 DI는 I번째 점을 포함을 합니다. 즉, I번째 점이 꺾은 선의 어떤 한 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의 조건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처럼 어떤 모든 점들이 꺾은 선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Y와 좌표가 엡실론 이하만큼 차이 나는 그 조건을 말하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꺾은 선 중에서 가장 적은 선분으로 만들었을 때 그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I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I번째 점을 포함한다 라는 얘기는 1번부터 I번까지 갔을 때 I번째 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점화 관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점을 i라고 했을 때, 현재 점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점에서 d를 봅니다. d를 본다는 얘기는 더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봤을 때, 그 각 점을 j라고 하면은 이 j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가능한 기울기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 기울기라는 것에 대해서 곧 추후에 설명을 할 건데요. 가능한 기울기에 있는 가능한 기울기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DJ를 DI 플러스 1로 갱신을 시도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당 점 뒤에 있는 J가 가능한 기울기의 범위 내에 있다. 가능한 기울기의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는 DI에서 그러니까 I까지 지금 어떤 앞에 잘 구성되어 있는 꺾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J로 바로 연결을 했을 때 중간에 어떤 점도 거치지 않고 바로 I와 J를 연결을 했을 때 I와 J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기울기의 범위 내에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경우에 DJ는 DI 플러스 1로 갱신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DI가 지금 현재까지 I번째 점까지 만들어진 꺾은 선에 있는 선분의 개수이고요. 그거에 플러스 1을 했을 때 I와 J를 직접 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DJ에다가 갱신을 시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밀어주는데 DJ 자체도 최소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갱신할 수 없고 갱신을 시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최소값으로, 더 작은 값으로 갱신을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동적으로 DJ는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받는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모든 점들,
모든 아이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J-1년 쓸까지 올 텐데 그때마다 각각 갱신이 될 테니까 DJ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이가 됐을 때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분 문제 조합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초기 상황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의 점, N이 9인 상황에서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정리한 것들을 여기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초기 상황에서의 D 배열은 이런 형태로 초기화가 됩니다. D가 D1은 0이고 초기 조건 3 그냥 여기 딱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I가 1일 때는 성분 개수가 0이라서 0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D2부터 DN까지는 다 무한대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무한대란 얘기는 뭐 적당히 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N보다 크기만 하면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은 성분의 개수를 DN까지 구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요. 계산기하학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좋은데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성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주황색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성분이 나올 건데요. 이건 각각 무슨 뜻이냐면 주황색은 가능한 가장 큰 기울기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은 앞에서 정의를 I와 J를 직접 이룰 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능한 가장 큰 기울기를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이런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봤을 때 지금 I가 1인 상황에서 뒤에 있는 J들을 살펴볼 건데요. 살펴볼 건데 그러면 1번에서 다음 점들을 이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1번에서 2번을 봤을 때 요 위아래로 있는 점선이 엡실론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번 점이 딱 이 가운데 있는 X좌표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있는 이만큼이 플러스 엡실론, 여기 마이너스 엡실론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은, 그을 수 있는 선분은 어떤 점과 연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 기울기의 범위 자체는 이 주황색보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황색보다 올라가게 되면, 더 가파르게 되면 2번 점을 도저히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똑같이 빨간색 선분보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기울기가 더 작아지게 된다면 역시 2번에 대해서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선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출발하는 선분은 반드시 이 기울기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다음 점이니까 당연하지만 2번 점은 그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해당하는 X좌표에서 주황색 기울기로 계산된 요 Y점보다 작고 빨간색 기울기로 계산된 Y좌표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 사이에 걸쳐있기 때문에 D2를 갱신을 해줬습니다. 자, 갱신 시도를 했는데 0 플러스 1로 갱신을 했는데 당연히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1로 갱신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텝입니다. J가 3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J가 3이 되면서 이제 2번과 3번 점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황색 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2번 점은 뭐 이런 기울기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나 3번 점이 이 기울기에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황색 반직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반직선은 지금 2의 최소 범위가 여기였고 3은 이미 만족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갱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대해서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3번이 좀 크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 정확히 가운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살짝 빨간색 직선이 반직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3번은 지금 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걸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주황색과 빨간색 반직선 사이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는 1번과 직접 이을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1번에서 출발하는 1번에서 출발하는 선분은 주황색과 빨간색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근데 3번과 있게 되면 그 범위가
아니란 얘기죠. 이 뒤에 어딘가로 이었을 때 3번이 그 엡실론 범위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직접 연결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1번과 3번을 직접 연결하면 2번이 엡실론 범위에 안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3번에 대해서는 D3을 갱신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스텝을 보겠습니다. 다음 4로 넘어갔습니다. 4에 대해서는 주황색 선도 그 다음에 빨간색 선도 갱신할 게 없습니다. 이미 이 범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황색 선은 내려가기만 하고 빨간색 선은 올라가기만 하는데 둘 다 그럴 여지가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속하는지 4번이 내부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보니까 이만큼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를 0 플러스 1로 갱신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 1이 들어간 게 무슨 뜻이냐 하면 1번에서 4번으로 한 개의 성분으로 이을 수 있고 그때 2번과 3번이 다 문제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4번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의 성분으로.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보면 5번이 굉장히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5번 점에 대해서 보시면 5번 점을 만족하기 위해서 5번 점에 대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황색 선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문제가 빨간색 선하고 교차가 되었어요. 빨간색 선은 올라가기만 하고 주황색 선은 내려가기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교차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황색보단 낮아야 되고 빨간색보단 높은 곳에 어떤 점이 끼어 있어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주황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내려가 버리면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J가 늘어나는 것, J의 이터레이션을 끊습니다. 왜냐? D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5번을 만족할 수 있는, 즉 1번부터 5번까지를 한 번에 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연결할 수가 없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니까 더 뒤로 가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I는 1에 대한 반복을 마칩니다. 네, 그러면 I는 1에 대한 반복을 모두 마쳤고요. 그 상황에서 값은 D2의 1과 D4의 1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 이터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2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당연하지만 다음 성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이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D의 3이 1 플러스 1은 2로 갱신이 됐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번 점에 대해서 봤더니 빨간색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번도 약간 미세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갱신이 안 됐고요. 갱신 요청조차 하지 않았고요. 5번에 대해서 다시 보면 주황색 선이 또 내려가서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J를 여기서 끊게 됩니다. 자, I가 3이 되었습니다. I가 3인 상황에서는 다음 점으로 가는 거니까 주황색과 빨간색을 세팅을 해놓고 4번을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이번에는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전에 2라는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2 플러스 1하면 3인데 1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팅을 못하고 가능은 하나 갱신해서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번에서 4번을 지금 이은 게 한 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번에서 2번, 3번을 거쳐 4번으로 가는 얘기는 그거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쳐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역시 5번을 보면 5번이 계속 고비인데 하도 밑에 있어갖고 이게 또 확 접히니까 여기서 끊습니다. 자, 그럼 4에서 이제 드디어 5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직전 점이기 때문에 한 점 사이에서는 그냥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고요. 이때 최소값은 2개입니다. 2개는 어떻게 나왔냐? 1번에서 4번 가고 그 다음에 4에서 5 이렇게 2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해보면 이제 여기서도 6번이 또 이번에 한참 높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탑이 나오고요. J를 끊어야 되고 그러면 쭉쭉 진행을 해보면 마지막까지 다 진행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 5번, 6번, 8번, 9번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 사이에 딱 정확히 걸치는 점 의도를 한 건데요. 이 상황에도 7번은 고르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면 성분 개수가 가장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최소 5개의 성분으로 이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n제곱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현재 점 i번째에서 d를 보면서 j번 점들 각각에 대해서 가능한 길이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가능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가능한 길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dj를 di 플러스 1 성분이 하나 더해지니까 그 값으로 갱신을 시도합니다. 갱신을 하는 것은 최소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를 계산할 때에는 기울기를 더블 값으로 직접 계산을 하거나 이 방법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더블로 직접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CW의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등을 CCW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답은 D의 N번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조건 자체가 1번부터 N번까지의 점을 다 덮어야 되고요. 1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꺾은 선 자체에 N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D의 N번째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동과 능동 같은 차이, DP 방식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반대 방향 접근인데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탐색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뭐 보여주지진 않고요. 그럼 이제 CCW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CW는 점들에 대해서, 점 3개에 대해서 클로와이즈나 아니면 카운터 클로와이즈나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CCW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범위에 정한 거에서 주황색 성분과 빨간색 성분이 나왔죠. 이거를 이제 각각 U와 L로 표현할 겁니다. 일단 U에 대해서 볼 건데요. U는 가능한 가장 큰 기울기상의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은 6i 플러스 1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i번째 점에 대해서 이 위의 점을 ui 플러스 1,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i 플러스 1번째 점이니까 ui 플러스 1, di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업과 다운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했을 때 u 자체는 결국 어떤 점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점이 뭐냐면 딱 정해져 있는 맨 처음에 초기값은 이 ui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반대쪽은 이 빨간색에 대해서는 L이 여기 있겠죠. 지금 맨 처음 초기값에 대해서. 그러면 J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 J가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갱신이 되는 것을 보면 주황색 반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U가 갱신이 되는 거죠. U가 이 UI 플러스 1에서 UJ로 갱신이 된다면 이 주황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갱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AI에서 U를 거쳐서 UJ가 라이트 턴일 경우, 즉 AI가 여기 있고 U 갔다가 UJ를 봤을 때 이렇게 라이트 턴이다 하면 더 아래에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U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UJ가 더 위에 있었다면 레프트 턴이겠죠. 그래서 라이트 턴일 경우에 이 U를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L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L에서 LJ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점이 지금은 라이트 턴이니까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니까 갱신해 줄 필요가 없죠. 위로 올라가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프트 턴일 때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기울기의 범위 조정을 CCW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의 교차 여부를 판정할 때는 즉 아까 진행 과정에서 파란색 빗금이 쳐져 있느냐 아니면 빨간색 빗금이 쳐져 있느냐 그것을 판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빗금이 아니라 그 J에 대한 탐색을 중단할 거냐, J가 이터레이션 하는 걸 멈출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L과 U에 대해서 이 빨간색 선과 주황색 선이 교차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면 탐색을 중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는 AI에 대해서 A, U, L이 레프트 턴일 경우, 즉 U와 L에 대해서
U가 L보다 더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U가 U이 더 아래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을 끊습니다. J의 탐색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 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능 여부 판정. 갱신 시도할지 말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AI에 대해서 U와 AJ.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황색 선에 대한 U가 있고, 그 다음에 AI에서 시작을 했고요. AJ가 U보다 아래 있는지, 즉 주황색 선보다 아래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있음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그 빨간색 선보다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AI에서 L을 거쳐서 AJ로 이렇게 레프트 턴일 때는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 정확히는 둘 다 인클루지브하게 이상과 이하로 포함이 되면 갱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되는 예시인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게 약간 미세하게 안 걸친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U에 대해서 L은 라이트 턴이 맞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빨간색 선에 대해서도 라이트 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조건 중에 하나로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J를 그냥 건너뜁니다. 이때는 탐색 중단은 아니고 뒤에 가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J만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 맞춤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